지금 산책을 하면서 잠시 잉어가 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잉어가 놀고 있습니다. 김천 산책로를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강의 물고기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물속에는 잉어들이 때로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과 같이 옆에 수중에는 잉어들도 함께 헤엄을 치고 놀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큰 한 마리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물 속에는 잉어들이, 물 바깥에는 지금 이 코스모스가 너울거리고 있습니다. 이쪽 편에는 코스모스가, 이쪽 편에는 낙엽들과 잉어들이 함께 논일고 있는 김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과 함께 건너라면 몸이 힐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힐링 그 자체입니다. 잠시 먼 광경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날씨가 일품입니다. 일품 코스모스와 함께 벼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스모스도 벌써 꽃이 지고 씨앗이 벌써 맺었습니다. 멀리 김천 보건대학과 김천대학이 보입니다. 김천시에서 조성한 핑크 뮬리 조성을 해놨습니다. 아주 색다른 모습입니다. 핑크 뮬리가 조성된 반지입니다. 왼쪽은 진 분홍색, 오른쪽은 노란색, 가을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우리 눈을 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란색과 보라색을 보시겠습니다. 이 산책길 끝에는 이렇게 우사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들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송아지 한 마리는 우리를 벗어나서 밖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도 그러듯이 소도 한 마리가 우사를 나와서 자기가 즐기고 있습니다.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이놈의 새끼도 잠깐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 또 한 마리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잠시 기다리다 보니 SRT도 지나갑니다. 산책길에서 조금 멀리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또 멀리 김천대학교가 있고 그 옆에서 약간 더 옆으로 가면 김천에 있는
경북 보건대학이 있습니다. 자라와 어미와 새끼와 구경하셨습니다. 둘이 뭐라고 지금 소문되고 있습니다. 물속으로 이제 잠수합니다. 케이크 소리가 나니까 잠수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와 가을 날씨가 햇볕이 아주 좋습니다. 김천에 계시는 김천 시민 여러분,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도 식사를 하고 나서 이 산책길을 조금이라도 걸어보시라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 멀리 먼 발치까지 한번 확대를 해서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저 혼자 만끽하기에는 너무나 재스러워서 이렇게 알립니다. 또 한 마리의 자라가 보입니다. 가까이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마리가 또 올랐다가 앉았다가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눈에 한 마리의 자라가 떠서 우리 가을 햇빛의 따스함을 느껴보는 듯 합니다. 여기도 또 한 마리의 자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산책길을 걸으면서 눈에 보이는 자라가 여러 마리가 됩니다. 이렇게 가을 햇빛 따뜻함을 함께 느끼는 듯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가까이 가서 보시겠습니다. 잉어가 떼로 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잉어가 군집을 이루고 지금 놀고 있습니다. 멀찌감치 천둥오리도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이렇게 산책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떠하실는지요? 여러분도 이렇게 잠시 햇볕이 따가운 가을 햇빛과 함께 건강을 챙겨 보시기를 권합니다. 끝까지 동영상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동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